조선시대 임금 중 가장 어리고 가여웠던 왕 단종. 단종보다 더 기고한 운명을 겪은 한 여인. 공주에서 노비까지 전락한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경혜공주의 탄생. 조선 5대 왕 문종 세자 시절 두 번이나 결혼했지만 아내복이 없어 이혼하고 맙니다. 슬하의 자식이 없어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던 문종. 이를 걱정하던 세종은 혼인 대신 후궁 3명을 들이게 됩니다. 그중 문종의 자식을 가졌던 권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딸을 출산했던 터라 왕위를 이을 아들 역시 낳을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종과 권씨 사이에 태어난 딸 경혜공주, 아들은 단종이 됩니다. 공주 나이 7살, 아들 단종을 낳자마자 어머니 권씨는 산후병으로 죽게 됩니다. 유모의 손에 자란 경혜공주. 야사에 의하면 공주의 외모는 한양 전체에 소문이 날 만큼 아름다운 소녀였다고 합니다. 경혜공주 결혼. 공주들의 결혼 정년기는 12살에서 13살. 16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문종을 위해서였습니다. 문종은 아내가 죽고 난 이후 10년 동안 부인을 두지 않고 딸과 어린 아들을 위안 삼아가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딸을 곁에 오래 두고 싶어 혼사를 늦추었던 문종. 세종대왕의 건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경혜공주의 혼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종 32년 1월, 해주 정씨 정춘경의 아들 영양위와 혼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종 승하 후 문종의 건강이 악화되어 혼사를 서두르게 됩니다. 딸과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문종. 누나를 의지하는 단종을 위해 궁궐 근처의 민가 30여 채를 쓸어버리고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한옥마을에 딸의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딸이 결혼하자마자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사망하게 되면서 단종이 왕이 됩니다. 공주의 나이 18살, 단종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문종이 두 번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단종의 어머니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시작되지 않았을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남매는 보호해주는 이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궁궐의 권력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매의 고립. 1453년 10월 10일, 아버지의 동생이자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 야심 많고 왕이 되고 싶었던 수양대군은 단종의 보호 세력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소의 집을 기습하여 철퇴로 죽이던 날, 단종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답답하고 무서운 궁궐에서 벗어나 경혜공주의 집에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을 이후로 단종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남편과의 이별. 결국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돼버린 단종. 또 단종의 편이었던 경혜공주의 남편 영양위 역시 유배 보내버립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을 치르느라 남편과 합방 한번 못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어 큰 결심을 내린 경혜공주. 단종과 세조에게 자신이 아프다고 사람을 보내 무언의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누님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영양위를 보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고 비난받고 있던 상황에 경혜공주마저 자결하게 된다면? 백성들의 비난이 두려웠던 세조. 결국 남편 영양위를 경혜공주의 품에 돌려보내지만 그녀의 병이 낫자마자 다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이에 공주는 자청하여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함께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합방은 이루어졌고
25살에 아들 정미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비록 유배 생활 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들이 태어난 기쁜 나날들이자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동생의 죽음, 아들 출산의 기쁨도 잠시, 1457년 단종은 세조에 의해 귀양지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단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동생인 안평대군, 금성대군마저 죽인 세조.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식량은 열흘에 한 차례 집안의 우물을 파 집 밖 외출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 단종의 죽음 이후 남편 영양위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승려들과 어울리며 광적으로 불교에 빠져듭니다. 나는 성불한 몸이니 왕에게 보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읍의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그는 세조를 비난하며 죽은 단종을 위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결국 승려들과 함께 영모죄로 의금부에 압송당하게 된 영양위. 내가 충신이 되어 주상께 죄를 얻었으니 무슨 아픔이 있겠는가. 하루빨리 나를 죽여달라. 경혜공주 27살, 둘째를 임신하여 만삭이던 때 가혹한 고문을 받던 중 영양위는 결국 영모죄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노비가 되다. 영모죄를 지은 죄인의 가족은 모두 노비가 된다. 천민이 되어 순천으로 옮겨진 경혜공주. 자신에게 노비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 순천부사 여자신에게 호통을 칩니다. 나는 왕의 딸, 비록 귀양을 왔지만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노동을 시킨단 말이냐? 공주의 모습에 여자신은 감히 사역을 시키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딸 아들은 연좌제에 의해 노비 신분이 돼버립니다. 비구니가 되다. 세조의 자식이 어린 나이에 일찍 죽고 후손들도 연이어 죽게 됩니다. 또 말년에는 불치의 피부병까지 얻어 몰골이 흉측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세조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경혜공주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라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 늘 불안했던 세조는 자신의 부인인 정희왕후의 조언에 따라 공주를 궁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노비로 전락해버린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결국 자식들만 궁으로 돌려보낸 경혜공주. 자신은 절에 들어가 4년 동안 비구니로 살며 불교의 가르침을 받고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게 됩니다. 궁에 돌아오다. 병이 깊고 나이가 들어버린 세조. 경혜공주 자신 역시 10살이 되어 궁궐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궁궐을 나오면 노비가 돼야 하는 자식들.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남편과 동생을 죽인 세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극도로 쇠약해진 세조는 과거의 죄를 반성하며 경혜공주의 자식들을 노비에서 면천시켜주게 됩니다. 또 집과 토지, 노비를 하사하고 공주의 아들 이름을 정미수라고 지어 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경혜공주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불교의 깨우침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종 즉위 후 경혜공주의 아들은 정식으로 인정받고 벼슬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의 안전을 보장받은 경혜공주는 안심하며 3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동생을 잃고 노비로 전락해버린 경혜공주. 이후 비구니의 삶을 살아가며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다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 경혜공주의 이야기였습니다.